분당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부터 가보죠. 자, 김도훈 기자. 네, 한 시간 전보다 지지자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JTBC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를 지켜봤습니다. 앞서 JTBC 예측조사에서는 단 1%포인트 차이로 김병우 후보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오후 11시쯤 개표율이 40%대였을만 해도 두 후보는 300여 표 차이로 좁혀지면서 박빙이었습니다. 이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캠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개표 방송 화면에 김은혜 후보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며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투표율 80%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캠프 관계자들은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2시 50분 기준으로 분당을 개표율 80%대에 육박했습니다. 분당을 투표율도 75.3%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는데요. 자정이 넘으면서 김은혜 후보가 4,000표 이상으로 다시 격차를 벌리며 앞서 나간다는 소식에 지지자들도 크게 연호하면서 김은혜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곳 분당을은 개표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개표가 더 진행되고 어느 정도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선거사무소에 모습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 상황실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